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긴 터널을 견뎌야 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가뜩이나 저녁 장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 시간 줄이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7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철 씨.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못 낸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또다시 영업시간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습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0시도 너무 빠른 시간인데 그 한 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더 뭐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지난해 8월 이후로 영업 제한이 바뀐 건 벌써 네 번째. 매번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줄어졌다고 직원들 인건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다 저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왜 자신들만 표적이 돼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무원들 봉급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이런 거 알아서 각자 조세를 내라 뭐 20밖에 더 되겠습니까? 체감하기에는 뭐 한 5시간 정도 줄어드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로 인원 규제, 시간 제한까지 겹쳐버리니까. 시민들도 계속된 일상 제약이 답답합니다. 시장 나와가지고 한 7시, 7시쯤에 또 이동하고 만나가지고 보면 거의 한 1시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밥 먹고 얘기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과연 끝은 있는 건지 절망스러운 상황.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차량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요.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